2022마의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기아에서는 살 수가 없는 아트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컬러 새들 브라운 컬러, 기아에서는 오롯이 코튼 베이지 컬러만 생산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세 가지 컬러 모두 생산 가능합니다.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그리고 후석에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29인치 QHD LED 모니터, 즉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바로 유튜브 실행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것, 기아에 없는 것은 모니터를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 즉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아직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을 고집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아트원의 사랑하는 요트 바닥까지도 깔려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10월 9일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 아트원 본점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를 하고 있는데요. 본 차량 오래간만에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비추고 있습니다. 측면 쪽에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늘 강조합니다. 기아 순정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후석 쪽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거 매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이고요. 신형 22마의 로고, 그리고 왼쪽에는 카니발 신형 마크,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여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도 역시 출고 되기 직전인데요.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기아에서는 살 수 없는 차량이라고 제목에 붙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가시죠. 일렬 쪽 이렇게 살며시 열어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이렇게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하이리무진은 오로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생산하는데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까지도 생산 원하시면 합니다. 즉 특장차의 진정한 소비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 보조석에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아 순정에는 없는 옵션이고요. 현재 유튜브 4K 영상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자, 시트는 새들 브라운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요. 이렇게 아트원 인기 있는 목쿠션만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순정 시트를 유지해도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쿠션감을 더하고 버킷을 추가하고 싶다면 아트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들은 순정 상태 그대로고요. 자, 바닥 쪽에는 모든 카니발 베이스로 해주는 게 있죠. 바로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장착되어 있고, 이렇게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렬 쪽 다시 강조하지만 순정 상태 그대로 출고해도 멋있고, 더불어 기아에서는 오로지 코튼 베이지만 나오는데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도 선택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일렬 2열 동시에 비춰봅니다. 자, 우리가 사업자 없고 버스 전용도로 탈 일이 별로 없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7인승 즉 2열의 릴렉션 시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7인승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현재 릴렉션 포지션 전환해 놓은 상태고요. 바닥 쪽에는 평탄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실제 요트에 쓰이는 요트 바닥을 설치를 했습니다. 레일 변동은 없고요. 그대로 순정 상태 레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7인승 리무진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장점, 릴렉션 시트 포지션, 현재는 완전히 뒤로 빠진 상태, 그리고 릴렉션 모드를 하고 있는데요.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다시 시트가 원위치 되는, 즉
승차 모드로 언더소프트가 들어가고 등판이 세워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3열에 승차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릴렉션 포지션에서 일반 승차 모드로 바꿔주고 전후 그리고 좌우 이동 레버를 이용해서 앞으로 당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U2 바닥 쪽까지 보시고 있고요. 측면 쪽 설명합니다. 측면 쪽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고 2열, 3열 그리고 후석까지 장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열기, 한기, 그리고 햇볕 차단,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갑니다. 현재 비가 오기 일부 직전이고 햇빛이 없기 때문에 나름 영상 깔끔하게 나올 건데요. 상부 쪽에 아트원의 자랑이죠.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29인치 QHD 모니터, 즉 안드로이드가 탑재되면은 개인 스마트 스팟만 열어주면 바로 연결 가능해서 유튜브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순정 대화할 수 있는 부품, 그리고 사이드 쪽 웰컴 등,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스피커가 내재가 되어 있고, 센터 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조명, 밝기 조절, 그리고 색상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매번 설명합니다. 매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어머 똑같은 설명 매일 하느냐, 짜증난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하시는데, 실제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유튜브 영상 매일 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실내, 자, 전체적인 디자인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실내 디자인과 비교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측면 쪽, 그리고 바닥, 요트 바닥, 그리고 1열, 2열 순정 7인승 릴렉션 시트 모드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후석 쪽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죠. 후석으로 가기 전에 실내에서 한번 비춰봅니다. 이렇게 2열, 3열 요트 바닥 상부에서 비추고 있고요. 현재 2열의 릴렉션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 보이고 있고요. 요트 바닥은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할 정도로 경고합니다. 그리고 현재 두 개의 리모컨, 그리고 순정 리모컨 9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1열 순정 시트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전면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를 비추고 있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 쪽에서 비추고 마무리합니다. 상부 쪽에는 아트원이 직접 생산하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캠핑 등이 내재가 되어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요. 기아 순정과는 달리 이렇게 한 번 터치로 올리면은 시야가 확 확보가 됩니다. 주름식 커튼과 비교 환영하고요.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현재 아래쪽은 6대4 싱킹 분할 시트 승차 모드로 변환을 해놓은 상태고요. 싱킹 공간에는 적재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고, 현재 1열에 2명, 2열에 2명, 그리고 3열에 3명이 승차할 수 있는, 즉 2, 2, 3, 7인승 승차 요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닥 쪽엔 요트 바닥 다시 보이고요. 상부 쪽에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한다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실내 디자인 모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7인승 구매 시 꼭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금액적인 부분,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 요트 바닥, 사이드 스텝, 신차 패키지를 하고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7인승 금액과 동일하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품질까지 저렴하면 안 되겠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늘 비교 대상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실외, 실내 디자인, 그리고 구성 요소, 모니터 등 디자인까지도 늘 비교 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후석의 옷걸이도 한번 비춰봅니다. 아트원에서 직접 개발한 원목 옷걸이.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글로벤 하이리무진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연휴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